중요하지만 아마 2007년 동안 8년도 시작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 한정 경기, 오늘이랑 같은 한정 경기에서 21개까지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홈 경기에서는 18개가 19개가 최고 많이 붙은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브루킹 같은 경우에는 신영석 선수하고 유성민 선수가 같이 붙어서 돌아갈 때 브루킹이 잘 나오고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천안 아이돌 리시우 선수가 나왔을 때 가장 많이 붙이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새로 원정 경기에서 풍선을 붙이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KB 경기 때 처음으로 붙였는데 선수들이 뒤돌아서서 개수 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판이 경기할 때 조금씩 보여요. 그래서 몇 개 잡았구나, 몇 개 잡았구나도 알 수 있고 좀 더 그 줄을 좀 길게 세우기 위해서 좀 선수들이 의식해서 많이 잡고 서브 에이스도 많이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렇게 오셔가지고 꼬리도 많이 질러주시고 항상 저희 끝나고 퍼스트하기 전에도 항상 저희 기다려주시고 간식도 챙겨주고 이런 모습이 너무 감사하고 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기를 배구를 더 즐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저희는 팬들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더불어서 더 필요한 풍선이 있다면 트리플 크라운의 T 많이 붙여보고 싶습니다. 저희가 하는 모든 응원은 건전하고 올바르다고 생각하고 모든 구단의 모범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팬들!